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7월 19일, 또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시장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역시 뭐 뉴욕 시장에서 반도체 주도 굉장히 떨어졌던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삼성전자는 비교적 순항을 좀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크게 좀 부담을 갖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역시 믿을 거는 2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다음 주가 이제 본격적인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소위 말하는 깜짝,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빅 종목들이 여러 개가 다음 주에 실적이 발표되는데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되는데 그 종목들의 어떤 그런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좀 시장이 다음 주에는 좀 힘을 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표 보시면 오른쪽에 빨간 쪽에 이제 일정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을 많이 해볼 만한 날이 이제 25일 날 SK하이닉스 현대차가 있죠.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인 26일에는 이제 기아가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보이고요. 현대일렉트론, HD 현대일렉트릭도 좀 보입니다. 그다음에 29일에는 이제 주 금융주들이 좀 많이 몰려 있고 두산 에너지 실적도 여기 좀 29일 날 발표가 됩니다. LG 넥스원 방산주도 저기 들어 있고요. 금융주들 쭉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가장 큰 관심사 뭐 두 말할 필요 없이 SK하이닉스입니다. 일단 지금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는 한 5조 원대 영업이익을 2분기에 올릴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달 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 8조 영업이익 예상치가 실제로는 10조가 넘게 나와서 정말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 아니라 그레이트 서프라이즈 정도 수준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더 기대가 되는 거는 삼성처럼 DR이나 D램이라 낸드 플래시 쪽만 좋은 게 아니라 이 SK하이닉스에는 HBM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HBM의 실적이 얼마나 좋을지 이게 핵심이기도 한데 굉장히 뭐 좋을 것으로는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오늘 아침에 발표된 TSMC 실적을 보면 AI 쪽의 수요가 폭발적이다라는 걸 확인했다. 아주 이걸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거. 그리고 실제로 TSMC 매출도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SK하이닉스에도 충분히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루어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실적이 가장 기대가 되는 거고 주춤했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SK하이닉스의 이런 소위 말하는 그레이트 서프라이즈가 좀 반등의 계기가 될지 기대감도 좀 심어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도 3개월 전보다 영업이 전망치가 더 올라간 이런 모습을 보여서 역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얘기는 그래도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어제 소식이 발표가 됐으니까요. 결국 이제 오늘은 주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팀코리아 6개 회사 중에 4개 회사가 상장사기 때문인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전기술,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이렇게 4개 회사가 팀코리아에서 상장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24조짜리 이제 2기 수주의 24조짜리 이제 수주 이 금액을 가지고 과연 이 네 개 상장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나 매출을 올릴 수 있느냐 이게 사실 가장 큰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전 기술은 원전의 설계를 맡는 그런 회사입니다. 보통 이 설계는 전체 수주 금액의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24조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1조 2천억에서 한 3조 가까이, 2조에서 한 3조 가까이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핵심인 원자로, 그다음에 증기 발생기 이런 것들을 이제 납품을 하는데 보통 이 원자로나 이쪽에 있는 핵심 설비를 생산하는 재생산에서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20에서 25% 정도 매출 비중을 갖고 있으니까요. 대략 많으면 한 7, 8억 정도까지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대우건설 하나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우건설을 비롯한 시공사들이 이제 한 3, 40% 대략 맥스 한 10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2기만 가지고 이 정도 얘기가 된다는 거고요. 이런 매출이, 그러니까 이 2기에 대한 매출이 앞으로 10년간 유지가 된다는 건 이제 나눠서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체코가 좀 2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테르린이라는 지역에 2기가 더 남아 있고 이것도 일단 우리가 우선 협상권을 갖고 있거든요. 되면 우리가 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좀 대략 못해도 2030년 사이에 한 10기 전후에 또 원전이 신규로 발주가 됩니다. 그것도 또 프랑스랑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마찬가지 이유로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10기라면 10기를 다 우리가 따올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 두 배가 아니라 5배, 10배가 또 이제 추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원전 관련주들의 향후 수혜가 장기적이고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우리가 원전 초호화, 호황 사이클이 뭐 도래했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뭐 그런 걸 저런 걸 떠나서 중요한 건 수치니까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런 높은 가성력과 뭐 경쟁력, 그 다음에 어떤 일관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앞으로도 상당히 우리 원전 관련주에 대한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만 놓고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제가 이 코너 시작하고 이후에 한 번인가 얘기했던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이버 카카오가 이게 사실 국민주인데 얘기를 별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별로 화제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제목도 보십시오. 개미 무덤된 네이버 카카오 반짝.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가 한 4, 5%씩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오랜 침묵에서 벗어나서 반등을 할 것이냐 기대감이 있는데 뭐 김빠지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의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썩 반갑지 않습니다. 좋은 내용들은 아닙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은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다 두 자릿수 이상. 네이버는 16%, 카카오는 18% 정도 전년 대비 영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네이버는 석 달 전에 전망치보다 더 상향 조정이 된 반면에 영업이익이 카카오는 무려 두 자릿수 10%가 넘게 2분기에 3개월 전보다 영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늘겠지만 3개월 전망보다는 하향 전망이 됐다라는 게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 재료는 어느 정도 악재들이 좀 많이 소진된 그런 분위기도 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AI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호재 얘기가 나오고 있고 로봇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 호재가 좀 많은 상황이고 카카오는 사실은 호재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뭐 핀테크, 모빌리티, 웹툰 등 주요 사업들이 별로 그렇게 성장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중요한 거는 수급죠. 수급이 어느 정도 어떠냐는 건데 네이버는 어쨌든 요즘에 대세인 외국인이 주로 사고 있는 반면에 카카오는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네이버를 사고 외국인 카카오는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두 회사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는 두 회사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춰져 있다. 이 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골자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두산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의 사업 재편 이 얘기가 좀 한 2주 가까이 돼가는데 계속해서 논란이 좀 이렇게 잦아드는 게 아니라 더 확산이 되고 있다. 이제 그 점 때문에 좀 오늘 얘기를 좀 준비를 하는 건데 일단 주가를 보면 이번 두산그룹 사업 재편의 핵심인 두산 그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이제 넘긴다. 이제 이 얘기죠.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면 주가가 보여줍니다. 로보틱스도 처음에 반짝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떨어졌죠. 거의 이제 원래 이 발표 나오기 원래 수준 정도로 되돌림이 된 상황이고요. 밥갯 같은 경우는 안 좋죠. 아무래도 5만 3천 원대가 지금 4만 9천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이런 내용의 사업 재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썩 좋게 보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왜 시장에서 이렇게 별로 그다지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이 실적 내용을 보면 됩니다. 수치를 보면 됩니다. 밥캣은 매출이 10조 가까이 되고 영업이익이 보시는 것처럼 1조 한 4천억 가까이 되는 정말 두산 그룹 전체 알짜배기 핵심 클 캐시플로우로 갖고 있는 회사고요. 반면에 로보틱스는 물론 성장성은 뭐 어마무지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192억, 그러니까 적자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그러니까 이제 또 매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이런 영업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180배 훨씬 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회사를 이렇게 좋은 회사를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회사에 갖다 붙이느냐. 그것도 100% 자회사로. 그래서 이제 아까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새우가 고래를 삼킬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건데요. 두산 그룹도 그렇고 뭐 일각에서 시장 일각에서는 결국 로봇이라는 이 향후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사업에 대한 그룹의 큰 그림 아니냐, 빅피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두산 밥캣과 관련돼서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돼서 이제 회사에서 그룹에서 이제 여의도에서 IR를 했는데 이걸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뭐 기관이나 상대로 뭐 IR 하는 것도 좋은데 뭐 비공개 오케이 좋습니다. 좀 기다려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개인들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런 어떤 뭔가 설명 이렇게 사업 재편한 이유가 뭐고 왜 우리가 로봇에서 다 붙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텐데 이런 내용이 아직까지 떡히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이번 상황에서도 소액주주들은 또 찬밥이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정성이 좀 전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